퀴노아는 근래 그리 드물지 않은 곡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로 남미에서 자라는 곡물로 그 이름이 모든 곡식의 어머니라는 뜻이랍니다. 이름에서도 벌써 심상치 않은 포스가 확 느껴지죠? 이 곡식은 단백질 등의 영양 성분이 아주 뛰어나서 슈퍼푸드로 일컬어지기도 한답니다. 3분의 2컵 정도의 퀴노아를 서너 번 씻어줍니다. 그리고 강황 가루를 한 티스푼 정도 넣고요. 물은 퀴노아 양의 절반이면 적당합니다. 우선 뚜껑을 덮고 바글바글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수분이 어느 정도 졸아들 때까지 수저로 천천히 저어가면서 중불에서 끓여주죠. 물기가 거의 보이지 않을 때쯤 불을 바짝 줄이고 뚜껑을 덮어서 뜸을 들입니다. 여러분, 요 당근 좀 보세요. 귀엽죠? 거름조차 주지 않은 온실에 심었더니 땅콩만 한게 아주 주르륵 나왔어요. 유단히 단단하고 향은 아주 일품이에요. 토마토도 요즘 한창 따먹고 있어요. 오이는 참 못생겼죠? 그래도 비료나 농약이 없이 자라난 거라 어찌나 고마운지요. 양파도 좀 다지고요. 이 자색 감자도 직접 수확해서 쪄놓았던 건데요. 아주 단단하고 구수한 맛이 입에 착 붙는답니다. 퀴노아 밥이 맛있게 뜸들었네요. 다져놓은 채소에 한김 식힌 퀴노아 밥을 모두 같이 담아줍니다. 식초나 레몬즙은 4큰술 정도 넉넉히 넣고요. 소금은 입에 맞게 추가합니다. 과일청 한 티스푼으로 살짝 단맛을 내주고요. 올리브 오일도 넉넉히 4큰술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섞으면 담백한 퀴노아 샐러드가 완성이 돼요. 오늘도 이렇게 혼자 깨알 같은 점심을 먹어요. 채소들이 듬뿍 들어있으니 따로 챙길 것도 없이 아주 편리하지요. 서양에서는 퀴노아 샐러드를 즐겨 먹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사실 이런 식사들은 자극적인 양념이라고는 없어서 식욕을 막 자극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맛도 좋으면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참 좋은 음식이죠. 되도록 억지스레 성장을 촉진시키지 않은 자연적인 재료들을 사용한다면 더 좋겠죠? 여러분, 매일매일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